정말 멋진 분들을 산에서 맨발 걷기 하다가 만났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실랍니까? 예, 경주 국립공원 서라월 봉사단, 예, 김광합니다. 예,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경주 국립공원 서라월 봉사단 강창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 아는 형님하고 이름 똑같으시네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정되지 않은데요. 오늘 뭐 무슨 기구를 갖고 오시는데, 정화. 휴지라든가 쓰레기를 예. 맨손으로 짚기도 뭐 하고 또 숲을 속에 있거나 할 때는 집게로 집어내야 되니까 집게입니다. 집게하고 쓰레기 봉투. 근데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라벌 자원봉사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국립공원에 등록해야 소속은 등록이 되어 있고 단체로. 예, 예, 민간단체로. 단체로. 산하 단체입니까? 예, 민간,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아유, 그 회원들이 한몇 분이나 됩니까? 회원이 우리 활동하시는. 정표 100명이고, 현재 정규 정회원은 60명. 60명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라 이거예요. 자원활동가로 완전히 등록된 게 52명이 넘습니다. 자원활동가. 국립공원 내에 자원봉사자하고 자원활동가가 구분이에요. 자원활동가는 뭐 어떤, 1년에 그래 정규 시간 이상, 그리고 예. 70시간, 80시간 이상 봉사하는 사람들. 예. 예, 그 사람들 잘 활동가로 분리하고 예. 일반으로 그냥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원봉사자로. 근데 여기 보니까 꽃갱이가 있는데, 아, 이건 지금 전에 새마뚜기 예. 박혀 있었는데 그걸 안 뽑고 그냥 다 치워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새마뚜기 또 뽑을라. 저 밑에 또 뽑아놓고 예. 올라오면서 이제 보이는 걸 뽑아가. 아, 밑에 야자메터 고정했던 그런 예, 주름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아이고, 저도 올라오다, 저는 맨발하다 보니까 유리 조각 박힌 거는 항상 이렇게 하는데, 나는 우리가 낙엽이 없을 때는 예. 나무그릇이나 이런 거 도우 같은 거좀 심한 거나 예. 좀 없애려고 그러면 지금 낙엽이 좀 펴가지고 근데 찾기 어렵고 같은 일행이십니까? 전부 다 일행들이 있고요. 오, 그럼 같이 한번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경주에 활동하고 계신 저는, 유튜버인데, 우리 또 포항에서 오신 분들이고,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고, 예. 그 제가 경주에는, 습관TV라고 경주의 유튜버거든요. 아, 그래서 경주 SNS 홍보단을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데, 안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운동만 하셔도 되는데, 기구를 가지고 올라오시길래 제가 잠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 인터뷰, 네. 오늘 우리 팀장. 그러면 지금 구성이 오늘 포항에서도 오셨다고요? 네, 두 분은 울산에서 오셨고, 두 분은 포항, 둘이는 경주. 이렇게 어떻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타도시 있는 분들이 무슨 이게 어떤 단체와. 동사는 구성이 네.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이나 포항, 멀리서 광양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근데 동향이 타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정보를 알고 이렇게 모시는 거죠?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가입 신청. 아. 여기 경주 남산 왔다가 예.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예. 어떻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이제 회원이 되기도 하고 아. 그런 분들이 꽤좀 그래, 자발적이. 그러면 정확한 뭐 어디를 SNS 어디로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이름이 뭡니까? 서라벌 자원봉사단 이렇게 하면 서라벌 네이버에 바로 경주 나오죠. 서라벌 자원봉사단. 경주 서라벌 자원봉사단. 네, 아유, 너무 좋네요. 아이고, 경주에 이렇게 타지에서도 오셔서 국립공원을 관리해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왜 이런 일을 하신다? 단순히 청소만 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물론 뭐 자기 만족도 있고요. 예. 봉사하는 마음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하면서 운동도 하고, 예. 뭐 일석삼조 뭐 이런 거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러니까 최종 가치가 그런 거겠죠. 뭐 뭐라 그러죠? 자기 만족이겠죠. 이걸 함으로 해서 진짜 뭐 기쁨, 좀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야 되나? 뭐 사회 조금만 뭐 그런 개념이죠. 그냥 뭐 굳이 뭐
그런 깊은 뜻은 없고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심오한 걸 물어. 모르겠습니다. 이거 꼴랑 이거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떻게 대답을 모르겠네. 아닙니다. 이런 분 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이타적인 마음을 분명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다 깔고 있는데 예.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자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 자기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좀 더 깨끗하고 또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아주 작은 소망이 있다고 되겠죠. 역시 있습니다. 문화재를 예. 보존하고 유지하고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예 제가 제 홈페이지입니다. 소식을 한번 남산을 사랑하니까요. 남산 자체를 사랑한다. 부산에서 오게 됐어요. 허 네. 그거네요 그거. 근릉길이고 경주를 너무 사랑해요. 예예예. 예. 하여튼 그 습관 TV라고 쳐보시면 제가 내일쯤 올려놓을게요. 예. 생활 습관할 때 습관 있지 않습니까? TV. 제가 맨발 유튜버인데 오늘 가장 친환경적인. 네. 분들을 만났습니다. ESG 활동이라고 합니다. 예, 예.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네. 예, 오늘 참 반가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생전 초면이지만 이 산에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고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 남산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도 위하고 남도 위하고 또 후세에 이 아름다운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서 물려주고, 이야 정말 멋진 단체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의 홈페이지에 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또 신청하셔서 경주 남산 사랑 그리고 환경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